아, 여기 들어오세요. 백이신가 봐요. 선생님 댁. 아유, 벌써 왔어. 어서 왔어요. 어서 와요. 기다리고 있었어. 네네. 아유, 당신. 저기 JTBC 그 나 찍을 그거 터닝 포인트 아, 그 감독인데 이분이 어서 오세요. 제 남편이에요. 내가 이렇게 내가 맨날 얼굴 만지고 좋아해. 오세요, 들어오세요. 막내 아들이 조금만 밥집을 해요. 점심에 아들도 볼 겸 애기들도 볼 겸 점심에 나오라 그래서 가서 먹고 막내이 손녀딸 손주가 그 일주일에 한 번 안 보면 굉장히 좀 그래요. 그래서 걔들 만나러 자꾸 간다고. 내가 이렇게 아파서 쓰러져서 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우리 아들도 아팠어요. 편도 암 쪽으로 그때 엄마 마음은 어떻게 집을 팔아서라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지. 왜 이런 불행이 우리는 따블로 오나. 그런 조금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한 1년 반쯤 되니까 많이 나아졌어요. 와, 동네가 진짜. 오, 선생님 진짜. 진짜 예쁘시다. 젊었을 때는 싸웠을는지 몰라도 나이 먹고 나서는 그 입으로 아 몰라 뭐 이 정도지. 그리고 서로 불쌍하거든. 저 사람이 언제 저렇게 늙었나. 이젠 측은한 정과 애틋한 마음 사랑과 이런 거밖에 안 남았어요. 드라마 작업도 많이 하셨지만 그 또 다른 연극도 이렇게 많이 하셨다고 아, 연극은 그 6년서부터 7년도에 그때 그 심한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갖고 TV 드라마도 섭외가 안 오지 아무것도 안 오지 그러니까 누가 막 연극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연극을 하면서 객석을 울리고 웃기고 그러고 살아왔는데 여기서 내가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다시 희망을 갖고 일어나야지. 나 삼이전 그냥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갖고 예전에 그 활발하던 시절 다시 되돌아갈 거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유 참. 아유 점심 준비하시나 봐요. 간단하게 이거 하나 먹으면 배불러. 아, 저게 이제 한 끼 식사이신 거죠? 그렇지, 근데 저게 오래 버티지 못해. 맞아요. 12시나 1시 안에 먹어야 돼. 우리 남편 저렇게 해주면 너무 좋아해. 네. 편하게 드시긴 하시네, 점심이긴 한데. 밥을 먹으면 반찬이 적어도 4개, 5개 나와 있잖아. 거기다 찌개나 국이나 있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게. 이것만 걸리려 하지 말고 이거는 계속 이거 저도 또 그냥 나몰라라 그러지 말고 좋다는 거는 다 먹어요. 홍삼 같은 거 이 양반 해주면 아 당신이나 먹고 건강하라고 안 먹어. 그 내가 다 먹는다고. 근데 이분은 꼭 보약을 지어달래 나한테. 야 장난으로 그런 거지 무슨 뭐 보약은 뭐 장량. 꽃이 좋다. 네. 꽃이 이제 바람에 그냥 꽃비가 당 내리네. 이쁘다. 이게 나의 면역력도 키우고 다리의 근육도 맹기고 또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자.
삼이자 보니까 좀 더 다시 이뻐지고 아주 건강하더라 이런 말 듣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잘 먹고 남편하고 잘 챙겨갖고 그리고 살아가려고 그게 내 목표예요.